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. 미안하긴. 나안 바빠. 근데 왜? 송서방한테 보내준 거 잘 받았다. 고마워. 고맙긴. 많이 못 도와줘서 내가 미안한데 뭘.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음아. 아니, 같은 말이면 왜 그렇게 하슈? 사람이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고 하더라. 참나. 그리고 송 서방이 너희 형부한테 보내준 선물도 고맙고. 지 아빠가 형부한테 무슨 선물을 드렸어? 그래, 뼛속 깊이 반성하고 새겨드려야 할 선물이더라. 자자손손 대대로 갑으로 물려받기로 했다. 그러니까 송 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라. 그럼 끊는다. 웬일이냐? 또 아파? 거기 집에 있어요? 응, 위에 있는 모양이다. 근데 왜? 자는 거야? 자냐고. 왔어. 좀 일어나봐. 그래. 할 얘기 있으니까 일어나 보라고. 아유, 귀찮아, 이 사람. 나중에 해, 나중에. 아, 좀 일어나라니까! 아, 왜 그래? 난 잠도 못 자게 그러는 거야. 아니, 밤에 뭐 하고 낮잠을 자? 지금이 몇 시인데? 아이고, 참. 아이고, 봐. 남이서 낮잠을 자거나 말거나 왜 그래? 그 일찍 들어와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는 거야, 그냥. 아유. 아휴, 좋다. 아, 왜? 당신, 형부한테 무슨 선물 했어? 선물? 그거? 아이고,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. 아이고, 그놈의 홍삼인지 뭔지 내 잘 넘어가나 싶더니만. 아이고. 가운 하나 받아다 주었어. 내 서야하고 너는 친구 있지? 걔한테 보증을 서지 말자 가운 하나 써다 주었다고. 기가 막혀서 정말. 아니, 뭐가 기가 막혀? 얼마나 그 뜻 있는 일이야? 사람이 왜 그래? 어? 어치. 당신 전능이야?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? 이 사람이? 아, 내가 뭘? 지한테 다니지 말라니까 그렇게 드나들더니 그 대단치도 않은 홍삼 과일집 같은 거 뭐하나 몰래 챙겨가지고 안사돈한테 망신 망신! 내가 뭘 몰래 쌓았다고 그래? 지의 반찬통에 안 들어가길래 나 꺼내놓은 것뿐이라고! 사람 약을 올려도 정도가 있고 분수가 있지! 세상에 아무리 실수를 했거든 그런 선물 하는 게 어딨어요, 형부한테! 아니, 그런 실수가 어디 한두 번이야? 툭하면 남의 보증을 써줘 갖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 준 게 한두 번이냐고. 한 번이건 열 번이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? 왜 상관이 없어? 난 피해 안 본 줄 알아? 당신이 무슨 피해를 봤다고 그래? 아니, 형님이 보증 써서 일 터질 때마다 나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이야. 그러니까 결론은 언니네 그거 1500만 원 도와준 게 속이 쓰리고 아프시다. 이거 봐, 1500은 작은 돈이냐고. 아, 물론 집이 날라갈 판에 그까지 1500, 그 언밭에 오줌 누기라는 건 나도 알아. 그거 가지고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나도 안다고. 나도 아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야. 이거 봐, 불에 한번 됐으면 불가에는 가지 말아야지. 어? 거 왜 자꾸 남의 보증을 써갖고 여러 사람, 아, 또 우리들한테까지 마음고생 시키냔 말이야. 이거 봐, 오죽하면은 보증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. 나야 그 말 그대로 쓰려고 그러다 많이 봐줘서 그렇게 쓴 거야, 이 사람아. 아이고, 세상살이 이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살고? 응? 내가 뭘요?
아, 네가 무슨 염치로다가 어머마 앞에서 돈 운운해? 응? 와, 정말. 왜 또 그러세요, 어머님은? 아, 지가 버는 돈, 응? 지가 어디다 어떻게 쓰든 네가 무슨 권한으로다가 이 궁적궁에 1,500을 쓰든 1억 5천을 쓰든 무슨 할 말이 있다고. 어머님, 아우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. 왜? 내가 틀린 말 했냐? 네 속마음 대신 말했다? 아, 정말 못 살아 내가 아주. 못 살겠으면 가장답게 굴어. 애미도 구정물 통해서 손 좀 빼고 살게. 아휴. 미안하다. 나 절에 간다. 나 이대로 그냥은 도저히 못 있겠어. 아범 보면 속 터지고 어머만텐 면목 없고 부처님한테 가서 삼배하고 참회를 대해야지.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같이 불쌍한 중생. 내 죄가 제일 크다. 지금 가는 길이야. 어, 그래? 그럼 자기 가방 먼저 챙기고 있어. 그래, 알았어. 지혜야! 아빠! 왜 그러세요? 아빠 집에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야, 그냥 지혜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지혜한테 위로받고 싶어서.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무도 몰라 어디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지혜는 보고 싶어서. 아빠, 됐는데 우리 한우씨 보겠지 뭐. 싹 밤길 차 타고. 아, 그래서 희수 언니가 나한테 와서 그랬었구나. 아니, 희수가 왜? 희수가 널 찾아왔었니? 네, 여기 와서요 돈 얘기 같은 걸 하는데 뭔지 좀 이상했거든요. 그땐 별 관심 없이 그냥 흘려들었었는데. 암튼 그래서 말이야, 아빠 그 글씨를 다 받아가지고 표까지 딱 해서 갖다 주었다 이거야.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, 아우 나. 아, 천천히 드세요 아빠. 아, 그래. 근데 지혜야,